언니 엽도 안 먹었어?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언니야. 아 진짜. 나 신전 떡볶이 먹었어. 와우. 갑자기 너무 부네.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시골에서 갖고 온 털을 다 다듬고 그리고 무화과를 다 씻고 세척해서 샐러드에 넣어서 두부요 두부. 갈치 다 이렇게 깊이 먹여가지고 갈치전 하고. 집에서 이런 테이블을 가져가요. 나오나요? 가자 가자. 우리 다섯이서 노래 바꿔야 되잖아. 지인이 다섯이지. 이야. 다섯이지. 다섯이잖아. 다섯이지. 다시 해봐. 강유야 다시. 이제 떠나요. 진짜. 어? 안녕하세요. 편의점 입성. 이게요. 맞아 안 돼요? 카메라맨. 와. 사야지 받아 사야지. 야. 일단 이게 맛있어요. 오케이. 뭐 좋아해? 저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 아니요. 그럼 뭐 좋아해? 그럼 오사츠 먹어도 돼요?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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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츠. 잠깐 근데 취향이 아니 이거 맛있다. 오사츠? 취향이 아이고 달달하다고요. 과자 세 개만 사는 거야? 네. 왜? 왜 이렇게 많이 사? 너 다 못 먹어. 너 또 욕심부리 잘. 저 말 안 했어요. 저 언니가 맞아 많이 샀나 봐요. 세 개만 사세요. 아, 그래? 맞아. 오늘도 엄격한 산마마. 아이고. 할머니, 이건 왜, 대체 이거 왜 넣는 거예요? 어, 이거 맛있네. 어, 근데 이거 맛있긴 해. 먹자, 먹자, 먹자. 이거 진짜. 와, 인절미. 끝판왕이다, 끝판왕. 할머니, 끝판왕. 오, 내 카드 할 뻔했어. 어, 좋을 뻔했네. 좋을 뻔했네. 기분 좋을 뻔했네. 좋을 뻔했네. 자, 떡볶이 사러. 예. 엽떡. 엽떡. 예. 엽떡도 완료. 완료. 이제 교촌 갑시다. 짐을 하나씩 꺼내고 갑니다. 저 어필 잃을 뻔했어요. 사도 들어가서 진짜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아 진짜. 쌤도 이제 막내 살게. 엽도 그런데 하영이가 엽도 흘리면 죽어버린다고 했어요. 어디 텐데? 여기 어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어차피 우리 텐트 있으니까
걸 이렇게 재미있는데. 아니 지금 세상 위급해. 세상 위급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킨 거야. 남들이 먹는 데는 먹는 거 있잖아. 근데 이것도 원래 잘 안 먹고 좋지 않거든? 맞아. 맞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맛있어. 여러분 저 먼저 가요. 안녕. 안녕. 우리 열심히 해. 안녕. 맛있게 먹고. 아니, 좋아요. 안 나갈게요. 멀리 안 나가요. 익산이야? 배우려는데 아는 게 너무 싫어. 200이 한번 하자마자 고기 많이 먹어야 돼. 고기 알지? 왜? 고기 이모 공무원이시잖아. 아 그래? 내시면 퇴근하셔. 아 뭐 익산은 떡볶이 아니야? 익산은 떡볶이 아니야? 익산은 뭐야? 떡볶이가 유명한 떡볶이인데 딱 하나만 주세요. 아주 이러고 싶다. 닭다리살이 엄마랑 같이 가야 돼. 1,500원이란지. 1억 5천. 센서형은 1억 5천 이랬으면 100% 다 받았었다 얘.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네. 집 하나 더 있다. 5천 이렇게 내주시고. 할머니야? 누가? 나도 1년 나이네. 나 몇 시에 진짜. 아니야 먹어. 안 먹어. 아 안 먹어. 아니 줬잖아. 먹으라고. 저도 안 먹고. 왜 저도 다 가. 바로 이래 너. 안 먹어요. 야 너네 그거 봤어? 황경수 라디오 나와가지고 부잣집 벨소리. 띵동. 아 이거?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지금 6시 47분인데 이렇게 깜깜해요. 와 진짜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우리만 있어. 저희는 이제 갑니다. 수진 언니가 알고 싶다. 이렇게 밤이 되도록 저희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고 정신 차려보니 깜깜하군요. 감성을 연주하는 생플리티인가 뭐지? 순수를 연주하는 순수를 연주하는 안녕 안녕. 순수를 만드는 뭘 만드요? 뭘 만들 거예요? 저 순수를 만드라 순수를 연주하는 생플리티 연주하는 안녕 안녕.